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스트립에 한번 나와봤어요. 여행으로 여기를 왔을 때는 정말 구석구석 샅샅이 돌아다녔는데 막상 사니까 스트립은 정말 차 타고 지나갈 때 아니고서는 안 오는 것 같아요. 스트립에서조차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탈리인데요. 여기 식료품들 좀 구경하다가 가려고 들어왔어요. 와, 사람이 정말 어찌나 많은지 바글바글하고 그 바글바글한 사이에서 와인 마시고 이렇게 분위기를 즐기고 있더라고요. 이태리 스트리트푸드라면서 이렇게 여러 종류 가게들이 줄지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. 샌드위치를 길에서 먹나봐요, 여기는. 피자도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이 집 냄새가 너무 좋고 이 집이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. 그래서 가볍게 한 조각 먹고 가기로 했어요. 비주얼 너무 충격적으로 별론데? 피자는 그냥 뭐 예상한 대로 딱 괜찮은 정도였고요. 이 비주얼이 충격적이었던 이 스파게티가 의외로 면이 꼬들꼬들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서 괜찮았어요. 약 30분 기다려서 받은 커피랑 디저트인데요. 와, 진짜 오래 걸리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. 이제 먹었으니까 한 바퀴 쭉 돌고 나갈 건데요. 여기는 이렇게 와인을 파는 곳인데 사람들이 여기서도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. 종류도 다양해 보였고요. 한 잔씩도 파는 것 같았어요. 베가스 이탈리는 뉴욕에 있는 곳보다도 훨씬 식료품점이 이렇게 작아요. 한 켠에 이렇게 해놨는데요. 조금 살펴볼게요. 와, 이거 비스코트인데 티 케이스처럼 생겨가지고 사고 싶더라고요. 이분은 뭐 이탈리의 빅마마 아줌마 정도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. 토마토 캔들도 너무 예쁘고요. 파스타가 너무 예뻤어요. 이거 라자니아 면인 것 같은데 색깔도 예쁘고 면 종류도 많고요. 이 면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먹었던 그 면이었던 것 같아요. 일반 슈퍼에서는 보기 힘든 파스타 면 종류나 리조또, 쌀이랑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구경하는데도 되게 재밌었어요. 이태리에서 온 오일들도 많고요. 병도 너무 귀엽죠? 식초 종류도 많았고 트러플 제품들도 몇 가지 있었어요. 오, 이 치약도 오랜만이네요. 프랑스 건 줄 알았는데 이태리 건가요? 참 예쁘네요, 패키지가. 지금 그런데 연말이고 바빠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일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다 안 돼 있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요. 이태리 컵이나 그릇들도 가격이 되게 생각보다 안 비싸고 귀엽고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마음에 드는 뭐 물건이나 식료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막 한 명밖에 없고 기다리는 사람은 30명이라서 하나도 뭐 살 수가 없었어요. 과자 하나도 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. 구경만 하고. 이 제품은 한 5년 전에 뉴욕에서 여행하다가 한국으로 많이 사갔던 제품인데 그대로 여전히 팔고 있네요. 이태리 콜라라고 하는데 코카콜라랑 좀 비슷하죠.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. 아, 무슨 시럽이 이렇게 비싸죠? 이 여자분 너무 낯익다 해가지고 한참 생각했는데 샘스클럽에 팔고 있어요. 그것도 완전 대량으로 싸게 팔고 있어요.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. 왠지 여기 제품들은 대부분 내용물보다 이렇게 패키지에 많이 힘을 준 것 같아요. 다 귀여워요. 이제 스트립 한번 쭉 걸어가 볼게요.
라지를 시켰는데 거의 시리얼 볼에 나왔어요. 함부로 라지 시키지 마세요. 호텔 구경을 한 건 아니고 스트림만 걸었는데 벌써 이렇게 밤이 됐어요. 올라온 김에 패션쇼 몰 안도 구경했는데 지금 물류도 없고 상태도 별로고 정말 별로예요. 당분간 안 갈 것 같아요. 확실히 위쪽에는 사람이 조금 덜하고요.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말 사람이 많아요. 아, 정말 도착하고 3초 딱 보고 끝났어요. 예전에는 한 3곡 정도 해준 것 같은데 너무 금방 끝났어요.